네, 마켓 진단 순서입니다. 춘삼월은 오는가? 꽃피는 봄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증시 얘기입니다.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미래에셋증권 코리아 리서치 센터 이재훈 연구원 매주 목요일 모시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서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이 중위험 중수익 쪽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 시장이 박스권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예. 예. 그 중위험 중수익은 뭐 대충 ELS 펀드들이 많을 거고, 네. 그 다음에 뭐 롱숏 펀드도 그렇고, 이 두 네. 가지들이 보면은 대부분 베리 옵션이라고 하는 구간을 딱 정해놓고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죠? 예.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왔다 갔다 게임하듯이. 네. 자, 결국에는 이 박스 안에 계속 지금 찌눌러 놓고 있단 말이죠. 네. 결국 이 박스 터질 겁니다. 예. 위든 아래든 터져야 되는데. 예. 어떻습니까? 박스권이라고 하는 건 이제 위든 아래든 막혀있는 구간이고요. 이게 지금 벌써 2011년 8월 달에 미국이 신용등급 강등에서 쇼크로 주가가 급락한 이후에 형성된 그 추세입니다. 그래서 한 3년째 지금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증시 역사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이렇게 길었던 적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시장이 위아래로 지금 변동성을 못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조금 강화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박스권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1차적으로 볼 때 외국인들 매수는 뒤에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시장 전체 모양으로 봤을 때는 박스권 상단에 대한 투자자들의 학습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즉 박스권 상단, 즉 한 2000포인트 정도 수준까지 근접하게 되면 주식형 펀드에서의 환매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적립식 펀드의 적립식 형태로 놓고 보면 정액 적립식으로 특정 날짜에 투자하는 것은 한 5%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자유 적립식으로 시황 판단에 따라서 이제 그 적금을 적립을 하는 비중이 9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서 매도하고 저점에서 이제 매수하는 그런 형태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나마 좀 긍정적인 패턴을 말씀을 드려보면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850포인트 정도 이하로 내려와야 자금이 좀 집행되는 느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900포인트 정도,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1950포인트 이상에서 또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고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저가 매수로 비견되고 있는 자금의 유입의 레벨이 좀 높아지고 있다. 즉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정도 수준에서 더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있고, 좀 서둘러서 자금이 좀 집행되는 경향도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위험 중수익 상품들이 아무래도 박스권이 길게 지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위에 올라도 수익을 낼 수가 있고 또 내려도 크게 손실을 보지 않는 그런 상품 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 자체 기관들의 어떤 수급의 주도력은 좀 떨어지는 측면들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또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죠. 수급의 또 중요한 주체니까요. 요즘 뭐 순매수를 조금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규모 자체가 들쑥날쑥거리고 있습니다. 예. 뭐 가늠하기가 좀 어려운데 외국 쪽은 요즘 무슨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나요? 지금 가장 많이 기관 투자자분들을 비롯해서 질문을 받고 있는 내용들이 외국인들이 컴백했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근거 마련인 네.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이 목요일날 나와서 말씀드렸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도 외국인들과 관련된 펀드 흐름을 좀 많이 짚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일단 신흥국으로 자금이 들어와야 그 신흥국에 속해 있는 한국 쪽으로 자금이 배분이 되는 그런 형태로 보셔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한 17주 연속 자금 이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질적으로 좀 개선되고 있는 측면들은 그동안은 이제 ETF 형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이 많이 신흥국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ETF 환매가 일어나게 되면 한국 시장에 대해서도 한 16% 정도는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그 흐름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박스권 흐름의 어떤 돌파와 관련돼서 외국인들의 실마리를 좀 찾아보기 위해서 제가 그 테이블을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그 화면 속에서 나와 있는 그림은 좀 수치가 작은데 일종의 회기 분석인가요?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해 보는 예. 건가요? 이거는 이제 2007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연간으로 해당 지수대별로 외국인들이 얼만큼 매수를 했는지 매도를 했는지를 나타내는데, 수치는 그게 크게 이렇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제가 색깔로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는 빨간색은 외국인들의 순매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검정색이 순매수라고 보시면 될 텐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큰 박스를 지금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와 10년도에도 유사한 이제 박스권이 형성이 되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보시게 되면 박스권 상단 중반 정도 수준부터 외국인들이 쭉 매수가 들어오면서 쭉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수 박스권 상단을 견인했던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역시도 한 박스권 중반 정도 이후부터 외국인들이 매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흥국의 리스크가 지금 크게 완화되고 있는 국면이라는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보고, 전반적으로 미국의 경기가 상당히 견조하다라는 측면들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의 매수에 의한 주가 상승 돌파가 좀 필수적이다. 기관들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올라갔을 경우에 더 수익을 버는 그런 롱펀드, 뮤추얼 펀드 쪽으로의 자금 유입이 롱숏이라든지 중위험 펀드로 좀 갈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를 아주 강하게 이끌 만큼의 자금이 충분하게 들어오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외국인들에 의한 박스권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시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선봉장이 나서서 이끌고 가야 되는 현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히스토리를 보고 과거를 분석해보니까 대충 1800에서 2000, 조금 좁아지면 1900에서 2000, 조금 넓히면은 1900에서 2100. 그렇습니다. 그 중간에 2000이라는 것이 계속 걸려있단 말이죠. 예. 중심값으로. 그 2000만 가면은 심리적으로는 자꾸 뭐 펀드 환배도 나오고 더 오르질 못하니까. 그것을 이제 칠 수 있는 것이 외국인 투자들의 어떤 트리거. 네. 근데 외국인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촉매제라고 해야 될까요? 네. 당근을 뭘 줘야 될까요? 3월 중시 전망과 관련된 뭐 전망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외국인들이 컴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신흥국에 대한 스탠스가 좋아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늘상 우리가 말씀을 드려온 바대로 다른 신흥국 대비 한국이 좀 차별화되는 측면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이미 이제 그 실적 발표가 이미 끝난 상황이고요. 애널리스트들에 대한 실적의 어떤 조정을 하고 있는 시즌이 좀 지나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에 대한 부담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매수를 하기 좀 저어했던 부분들이 이제 매크로 변수가 좀 좋아지면서 올라올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저희가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것은 지금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들 자금 중에서 어느 쪽에서 설정된 펀드가 들어왔는지를 볼 수가 있는 그림입니다. 전체 한국 배분액 중에서 미국에서 설정된 펀드, 즉 미국계 자금, 장기성 투자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81%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추세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여지고, 3월 달에 우리가 주시해야 될 부분들은 단연 전인대일 것 같습니다. 성장률 목표치는 이미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있는 흐름인 것 같은데요. 7% 이하로 내려올 거다라는 우려감들은 사실상으로 그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고, 7에서 7.5%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유동성을 상당히 통제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유동성 증가율과 관련해서도 한 13%나 한 12% 정도 작년과 좀 유사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들 감안해보면 전체적으로 중국의 전인대가 시장 전체적으로 시장을 압박하는 요인은 아닐 거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제 미국의 매크로 지표가 1월 달 지표가 워낙 날씨 때문에 안 좋았다라고 하면 지금 3월 달에 발표되는 2월 지표들은 좀 의미 있게 지금 진행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시장의 좀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승. 좀 잘, 물론, 이 뭐 억지적인 걸로 갈 순 없고, 순리대로 가야 되겠지만, 하도 이제 뭐, 지치시는 분들이 많고, 네. 시장을 떠나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 주식 투자에 관심이 너무 많이 없으시고, 그죠? 그러면서도 이제 내수나 소비가 살아나길 또 바라는 역설적이란 말이죠. 이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이후에, 개혁 3개년, 네.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이 나왔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의외로 우호적으로 많이 보더군요. 그렇습니다. 네. 디테일을 많이 이야기하셔가지고. 네. 기본적으로 그 경제개혁 3개년 계획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 이제 내수 활성화하고 이제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공공기업에 대한 개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 시장이 많이 눌려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차별화될 수 있는 충분한 모멘텀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은행이나 건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이미 좀 시세가 나기 시작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공기업 같은 한국전력이나 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이미 시세가 좀 상당히 좋았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정부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계획을 발표함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한국 시장에 기업 실적이 별로였는데 라는 부분들이 일부 정책적인 모멘텀으로 좀 커버가 되는 그런 느낌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뭐 규제를 많이 또 줄이신다고 하니 한번 또 보고 지켜봐야죠. 자, 3월 증시 전망, 춘삼월,
뭐 꽃은 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날씨도 많이 따뜻해지고 있던데요. 계절의 변화가 체감할 수 있는 정도로 바짝 다가선 것 같습니다. 시장도 이제 변화를 좀 할 거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 수급적인 측면 외국인들의 동향 현재까지 이야기를 들려주셨네요. 미래에셋증권 코리아 리서치 센터 이재훈 연구원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